짜잔. 이야 보이시나요? 야 고기부터 완전 다르네. 내가 집에서 육회나 육사시미를 먹고 싶다? 그냥 여기서 시켜 드시면 아주 합리적인 가격에 꽤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와 안녕하세요, 리뷰하는 홍홍 홍사운드입니다. 여러분 육회 육사시미 좋아하시죠? 근데 나가서 사 먹으려면 가격이 부담되시잖아요. 그래서 홍시 여러분들을 위해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육사시미를 찾았습니다. 온라인 제품들은 나가서 먹는 것보다 반값 이상 더 저렴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와 이거 맛만 괜찮으면 대박인데? 우리 홍시 여러분들 육사시미 먹고 싶을 때 이거 추천드리면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소소한 형제라는 곳에서 주문을 했고요. 현재 네이버 1등 육회 육사시미 업체입니다. 후기만 5.6만 개예요. 많이 사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내산 유구의 알설도, 알전각으로 만든 육사시미 200g입니다. 가격은 9,900원이고요. 마찬가지로 국내산 유구 썰어먹는 덩어리 300g에 9,900원. 그리고 국내산 한우 냉장으로 만든 프리미엄 육사시미 250g에 14,800원입니다. 세 가지 모두 가격적으로는 충분히 저렴한데 제가 먹어보면서 비교하면서 여러분들께 어떤 걸 먹으면 좋을지 추천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지금 뭉티기 리뷰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뭉티기 먹방 올릴 때마다 아 왜 우리 동네엔 없는 거야, 아 먹고 싶은데 비싸다 라는 댓글들을 홍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달아주셨거든요. 그래서 뭉티기도 저렴하면서 맛있는 것을 추천해 드려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거는 가격대가 좀 있어서 일단 상호는 가리고 먹어보겠습니다. 육사시미와 뭉티기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간단하게 비교해보면 재밌겠네요. 자 그러면 바로 준비해볼게요. 일단은 육사시미 생각보다 되게 많은데요? 큼직큼직하게 썰어서 저는 양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마음에 듭니다. 자 그 다음은 프리미엄 냉장 한우입니다. 야 다르네. 보이시나요? 야 고기부터 완전 다르네. 마블링 봐, 마블링. 너무 기대되는데요? 딱 봐도 너무 다른 게 딱 보이니까 너무 재밌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마블링이 좀 적은 부위도 섞여 있긴 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거는 덩어리거든요? 야 300g. 근데 이거 9,900원이고 이거 썰어서 먹는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어제 도축돼서 바로 보내진 뭉티기입니다. 요 정도만 이렇게 썰어서 먹어볼게요. 짜잔! 이야 바로 먹어볼게요. 일단은 국내산 유구 냉장 먼저 먹어볼게요. 자 뭉티기 소스 듬뿍 찍어서 일단은 처음에 고기만 먹었을 때 살짝 그 우유 같은 향도 살짝 나는 것 같고 이 소고기가 갖고 있는 향이 좀 많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뭉티기 소스를 찍어서 먹으니까 그게 좀 가려져서 괜찮았다. 근데 뭔가 되게 얇게 썰어져 있는데도 아 좀 많이 질기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쉬웠고요. 제가 썰은 거 얘가 훨씬 두꺼운데 맛있는데요? 프리미엄 한우 먹어보죠. 딱 봐도 다르게 생겼는데 그냥 먹어도 맛있어. 다진 마늘 좀 넣어주고 참기름 재도전. 훨씬 나요. 맛있다 이렇게 먹으니까. 아니 이렇게 딱 마늘 묻혀줘야 돼. 국내산 유구지만 맛있는 육사시미가 됐습니다. 이렇게 마늘 듬뿍. 진짜 냄새 하나도 없이 깔끔한데 부드럽고요. 와우 은은하게 고소한 맛이 살살 진짜 살짝 느껴지고 그 마블링 없는 살코기 쪽 먹어볼게요. 와 확실히 차이가 있네. 이야 저는 이제 여기서 다음에 시켜 먹는다면 뭘 시켜 먹을지 벌써 이렇게 딱 바로 판단이 섰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조금 더 판단의 여지가 있으니까 그건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알았죠? 그러면은 운이랑 단새우 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제 판단 확실해졌습니다. 좋았어. 아, 진짜 깔끔하다. 일단 그 뭉티기 특유의 찰진 맛이 있거든요. 일단 그 맛은 느껴지진 않아요. 하지만 그 쫄깃쫄깃한 맛은 살아있고, 제가 뭉티기를 먹을 때 엄청 와구와구 먹잖아요. 그게 생고기인데 비리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이 엄청 깔끔 담백한 딱 맛인데 그 맛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래가지고 야, 그냥 뭐 계속 들어가네. 와, 와. 자, 그러면 최종 정리해볼까요? 일단은 1등 업체 가성비가 미쳤습니다. 내가 집에서 육회나 육사시미를 먹고 싶다? 그냥 여기서 시켜 드시면 아주 합리적인 가격에 꽤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제가 추천드리는 건 덩어리 육회를 사서 썰어 드시거나 아니면 프리미엄 한우 냉장 요거 드세요. 냄새도 없고 부드러우면서 양념장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었습니다. 참, 꿀팁! 단새우랑 성게알이랑 같이 먹는 거라면 한우랑 먹을 때랑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세트로 먹을 거다 하시는 분들은 유구 육사시미를 시켜서 드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와 맛있는 소리로 여러분들께 찾아올 테니까요. 뒤로 가기 누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공방!